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컨테이너 하나 옮긴다 그래서 왔는데 글쎄 다 타있네요. 불이 났었나봐요. 처참한 몰골로 저를 맞이해줍니다.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안에 있던 것도 다 타버리고 불행중 다행으로 요 컨테이너만 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90도로 돌려서 지금 오른쪽 사람 있는 데다 놓을 거예요. 많이 타갖고 이게 지게차로 떠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왼쪽 지금 저 있는데 보면 거기가 맨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방법은 콘테이너를 비스듬히 놓고 발로 밀어서 맞추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게차가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저 이제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바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바닥이 온통 끓음에 그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렸는지 잔뜩 젖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더 들어가면 그 맨홀을 밟게 돼 있어갖고 조금 덜 들어간 상태에서 콘테이너를 잡아 빼야죠.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많이 망가지진 않았네요. 새로 싹 청소하고 페인트칠만 하면은 또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하는 위치 쪽에 비스듬히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컨테이너 저 왼쪽을 보고 제가 보이는 방에서 왼쪽을 보고선 빨간 원 있는 쪽 그쪽을 밀어버리면 컨테이너가 방향이 돌아가겠죠. 지게차가 못 들어가는 그 공간 제약을 받으니까 조금 불편해요. 이게 들어갈 수 있으면 한 방에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역시다 못 들어가니까 그냥 이렇게 발로 밀고 나가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잠깐 지게차 세워놓고 내려가서 뒤에 공간이나 어느 정도 더 밀어야 될지를 가늠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지게차 위에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저분들이 잘 신호를 해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신호를 해주더라도 한번 내려와서 확인하면 좋아요.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 벽 쪽으로 밀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거의 어느 정도 방향은 거의 다 잡혀 있고 오른쪽으로 얼마나 더 붙이냐만 남아 있습니다. 저쪽엔 더 붙여야 돼, 더 붙여. 별로는 더 붙여놓고. 아직 저쪽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게 더 유리하겠죠. 다시 그쪽을 조금 더 밀어주러 갑니다. 이 컨테이너 뒤에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콘크리트 기둥이 어떻게 화재로 인해서 또 뭐 어떻게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게 밀어도 안 돼요. 뒤에 뭐 차도 막 서 있고 그렇거든요. 잘못해서 콘크리트 기둥 넘어가면 큰일 나죠. 야, 또 대충 방향 잡아놓고 다시 이쪽 앞쪽으로 와서 앞쪽을 이제 또 우측으로 붙여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동발로 작업하면 돼요. 요런 경우는요. 그냥 밀어도 되지만 자동발로 하는 게 조금 더 컨테이너에 무리가 덜 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오른쪽으로 많이 가야 되네요. 거의 1m 가까이 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발을 여러 번 쓰더라도 지금 자동발을 하는 게더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컨테이너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다음번 영상에서 요거 고물상까지 실어가요. 다 폐기물 처리해 버립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이죠. 앞에 수접해줘요, 미는 거.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해서 조금만 밀어버리면은 이제 자리는 딱 잡힙니다. 자리 잡고 수평 보면은 요거 작업 끝이에요. 요 깨끗이 잘 치워갖고 페인트 칠하면 다시 새 거가 되긴 하는데, 그 그런 냄새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거 폐기시키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받치세요. 자, 이제 다시 앞쪽으로 와갖고 끝에까지 딱 붙여주면 작업이 끝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가야 되네요, 이렇게 봐서는. 앞에. 자, 이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사방 돌아보면서 수평만 맞으면 돼요.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뒤에까지 딱 붙었네요. 중간에 기둥이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갖고, 현재 상태가 맞는 겁니다. 이제는 수평만 보겠습니다. 이쪽은 다 맞았고, 이제 저맨 뒤로 돌아가면은 거기가 좀 얕거든요. 거기만 이제 고여주면은 수평도 다 맞을 것 같아요. 저 119에서 오셔갖고 그 화재 조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슨 화재가 왜 났었는지. 진짜 불은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 들어줄게 하나 보여요. 여기 얕으니까. 이제 이쪽 구석에만 뭐 고여주면 되니까 지게팔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기둥 때문에 콘테너가 더 많이 이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현재 기둥에 딱 붙었거든요. 벽보다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이 정도 보여야 돼. 이 수평 맞춰주면은, 뭐 이거 수평 맞추는 건 간단하죠. 지게팔로 들어주고 밑에 그 높이만큼 고여주면 되니까요. 아, 비스듬하더라도 조금 더 땡겨달라 하시네요. 조금 더 땡기는 건뭐 별일 아니니까 조금 더 땡겨 보겠습니다. 자, 콘테이너를 약간 위치 이동시키는 거는 정말 간단한 일이에요. 여기처럼 콘크리트 바닥 단단한 주차장에서 하는 거는 더더욱 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지게차가 그 마당 한 한쪽 구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거예요. 바닥에 놓고 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건 무사히 잘 났는데, 이제 이 콘테이너를 저 도로 끝에 고물상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끌고 나가야 돼요. 이거 폐기물 처리하신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오늘은 저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다시 전화 받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운반하러 갑니다. 그럼 여태까지 괜히 열심히 났네요. 이렇게 고물상으로 옮겨서 폐기물 처리할 것 같으면은 괜히 열심히 났네요. 그냥 대충대충 놔버려도 될걸 갖다가. 하여간에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정말 불조심하세요. 항상 불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불 너무 무서워요. 자, 그럼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 조심 꼭 하세요.